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집들이 나타난다. 350m 절벽 위에 위치한 이 마을은 16세기 오스만 터키에 침입돼 항전하던 곳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. 마을 곳곳에서 전쟁을 대비해 물을 저장해 두던 물탱크를 발견할 수 있다. 바람이 유난히 심한 이곳에 돌탑들이 많았는데 그곳엔 까트가 자라고 있었다. 예멘 사람들의 못 말리는 까트 사랑이다. 마을을 나오는데 어느 틈엔가 노점상 아이가 내 앞에 좌판을 버려놓았다. 그의 물건 중에는 재밌는 인형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온몸에 헤나 문신을 하고 까트를 들고 있는 아랍 여자의 인형이었다. 인형을 보자 헤나 문신에 대한 나의 궁금증은 더 커졌고 마을 안쪽에서 어렵게 헤나 문신을 하는 광경을 지켜볼 기회를 얻었다. 헤나 문신을 하는 과정은 의외로 간단했다. 헤나를 물에 잘 갠 다음 나무 막대기로 그냥 그리면 되는 것이다. 헤나는 원래 결혼식이나 특별한 의식을 위해 했던 장식인데 이곳에서는 평상시에도 여자들은 헤나를 그린다고 했다. 하지만 신체 노출이 금지된 아랍에서 헤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, 남편뿐이다. 정말이지 알듯 말듯한 아랍 여성들의 풍습이다.